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도행전 18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귀를 할례합니다. 듣는 귀가,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듣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를 오픈하셨을 텐데, 하나님, 이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네, 말씀이 이분 심령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울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18장. 이 일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는데 본토 출신으로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 때문에 최근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가니 그들이 하는 일이 같아서 함께 지내며 일을 했습니다. 그들 모두 기도쇼 또는 기도쇼를 만들었다고도 말이 있고 또는 장막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 기도쇼 있죠? 이렇게 쇼 이거. 예. 그리고 장막. 그런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모두 설복시켰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것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자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장막을 짓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도 목수, 건축하는 자,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산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오신 분. 저는 이제 왜 하필이면 많은 직업 중에 이런 건축하는 일을, 우리도 역시 건축하는 직업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할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모두 이렇게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설득해서 복종시켰다는 얘기예요. 설복시켰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진리는 설복시킵니다, 결국은. 지식나무로 따지면 설복시키지 못해요. 맨날 싸워요. 옳고 그르니. 근데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나무를 가르치면 우리가 설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따지고 드는 사람들한테 어떤 싸우는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설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전적으로 말씀만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정말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게 정말 메인 메시지죠. 예.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며 저주하자, 저주, 거부하고, 거부만 한게 저주까지 했대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봅시다. 바울은 그의 외투를 털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피가 여러분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 나는 이 일에서 깨끗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안 받아들이면 그냥 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받으라고 자꾸 그러는 것도 하지 마세요.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거기다 저주까지 행하는 사람한테 뭐 통합니까?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치만 바울은 자기 할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피값이 거기 가서 너왜 전도 안 했어? 왜내 생명을 거기서 전하지 않았어? 하나님 묻질 않죠. 한 거야. 그러니까 그 피값을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때그 피값이 자기한테 오지 않고 당신들한테 돌아간다. 나는 여기서 깨끗하다. 우리는 전하지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그분들의 마음인데 안 받아들인다고 우리는 전하는 일은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예. 그리고 그는 그곳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그의 집은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이에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이 주님을 믿었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으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런데 주님께서 밤에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선 안 된다. 오직 너는 계속 전파해야 하니 침묵하지 마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니 아무도 너를 해치려고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아마도 바울이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환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리가 없죠.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자꾸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한 핍박이 있으면은 두렵고 또 잡혀서 고난을 당하면 어떡하나 생각도 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럴 때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통해서 얘기하지 않고 환상을 통해서 얘기했다라는 거 주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사를 반대하시는 소위 본주의 분들은 아, 그 환상이 필요해. 우리가 말씀에 다 있는데 이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시면서 환상과 말씀과 자취가 아니고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증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초자연적인 거 경험하면 말씀에 대한 확증이 더 생기죠. 그래서 주님도 오셨을 때 말씀 전할 때 기적과 이적을 행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소위 복음주의 교회는 조금 안타깝죠.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하여튼 여러분이 환상을 참고하십시오. 어센션 하다 보면 환상 빨리 열립니다. 그렇게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 열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 가르쳤어요. 이에 바울은 그들 가운데 1년 반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2절. 그런데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는 동안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바울을 대적하여. 한 사람이 대적한 것도 아니고 합심해서 대적했답니다. 일어나 그를 끌고 법정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정에 잡혔네요. 이제 주님이 이렇게 잡힐 걸 알고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토라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이렇게 막 이제 대적하는 거죠. 네, 바울이 그 입을 열려고 할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 유대인들이여, 만일 그것이 불법이나 악행이라면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겠으나 만일 그것이 당신들의 토라 가르침에 따른 교리나 명칭들에 관한 문제라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할 것이요. 나는 이런 것을 판단하고 싶지 않소. 그리고 그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네.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는데, 이제 회당장을 이제 때리는 거예요. 바울을 편을 들어준 갈리오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참,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지.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죠.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영광도 함께 누리지 못하겠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18절. 그런데도 바울은 여러 날 동안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네, 이렇게 이제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머물다가 형제들과 이제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배를 타고 그와 함께 시리아로 갔습니다. 그는 서원을 완수했기 때문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후 그들이 에베소에 들어오자 바울은 거기서 일행을 떠나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네, 이 사람도 굉장히 논리적이죠, 이 바울도. 예, 네, 그런 가말리아 후생이잖아요. 굉장히 율법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에 대해서 알지만. 이에 그들이 더 오랜 시간 머물러 달라고 그에게 요청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작별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그는 배를 타고 에베소스를 떠나 가이사라에 도착하여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회중에게 인사한 뒤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여행을 많이 하네.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쭉쭉 다니면 되지만 그때는 정말 여행 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배를 타고 다니니까. 예. 네. 자, 복음을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바울을 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지내다가 떠나서 갈릴리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네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특심입니다. 예, 바울이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보여줘서 그렇지. 우리한테까지 오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있고 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말씀이 우리한테 손에까지 쥐어졌겠습니까? 새삼 감사가 나오네요. 자, 24절. 한편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서에 왔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에 능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도를 배웠으며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는데도 예수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요한의 침례만, 성령 침례도 아니고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는데, 아, 예수아에 대해서 정확히, 야,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뜨거우니까
아, 이게 그래도 이 말씀을 가르치,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우면 말씀에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 대단합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후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서 가고 싶어 하자, 형제들이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맞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는 도착하여 은혜를 통해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도운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영적으로도 돕고. 야, 28절. 그가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돈박하여 성경을 통해 예수야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지혜, 논리적인 사람들을 씁니다. 여러분이 논리적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아, 전해가 발달됐어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성령의 역사를 맞기 때문에 뭐라 하는 거지. 이런 우리의 논리적인 지혜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박사님의 그 과학적인 머리, 분석하는 머리를 다 쓰잖아요. 제가 못하는 거 우리 박사님 하잖아요. 뭐, PPT도 잘하고 저는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리고 생각도 훨씬 논리적이고요. 예. 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지혜,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런 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죠. 우리 박사님도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맨날 목사님 설교 판단만 했거든요. 예, 생명을 못 흘려갔더라고요. 이걸로 판단하는데 바빠. 지금 머리 잘려지고 나가지고. 예, 이 생명을 산출해내는 자까지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적인 분들은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통과돼서 나오면 너무 귀하다는 거. 하나님 이렇게 쓰시기가 좋다라는 거 배울 수 있네요. 다른 18장 오늘 이걸로 하고 19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이 들은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